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픽셀스닷컴은 좀 퀄리티가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. 크리에이터들의 수준이 약간 어느 정도 그 높은 상태에 있고, 보는 대로 사진이나 어떤 영상의 퀄리티가 나름대로 상당히 좋습니다. 더구나 좋은 거는 얘가 프리라는 부분이죠.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로열티가 프리다. 그러니까 어떤 저작권 문제에서 일단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크리에이터에게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크리에이터의 작품인가를 갖다가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, 또는 뭐 일단은 사용을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게 하나의 이 픽셀스의 어떤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그 영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영상에서 어떤 영상이 과연 효과적인 영상이고 또 올렸을 때, 특히 쇼츠로 올렸을 때 1000회 이상을 넘어갈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많은데 이 영상을 보는 재미도 있고, 그 다음에 그거 골라서 특히 휴대폰으로 해야 되는데, 뭐 휴대폰에서 쇼츠 영상을 올릴 때 사운드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때 어떤 영상과 매칭이 되는 음악을 고르는 것 또한 나름 재미가 있고 프로듀싱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영상을 내가 골라서 내 채널에 간헐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쇼츠 영상을 올렸을 때 과연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예시로 지금 요 고양이가 올라오는 영상인데, 이 고양이가 이렇게 피아노 위에 있는 영상을 올렸을 때 대략 한 3, 40분 정도 요때 이제 쇼츠 피드가 치고 올라갑니다. 그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다. 일단 더 이상 이렇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,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쇼츠 영상으로서는 요 정도 수준. 근데 중요한 거는 1000명에서 보통 클래스 1명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,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. 조금 호감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 호감도에 따라서 구독자가 3명. 사실 뭐 3명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구독자 수 1명 늘리는 게 일단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. 유튜브를 약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구독자를 늘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, 이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영상에 대한 컨텐츠에서 뭐 저작권 침해 요소도 없고 이런 좋은 컨텐츠를 가져다가 내가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픽셀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고양이가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매칭을 할 적에, 그 지금 보면은 뭐 영상이야 뭐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영상이고, 이걸 픽셀에서 사운드가 없이 가져와서 휴대폰에서 사운드를 선택을 해서 사운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영상에 맞는 사운드를 골라서 넣고 올리는 과정에서 영상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, 지금 좋아요가 27개,
정도가 나왔으면은 호감도가 있다는 겁니다. 이 호감도가 있을 때 바로 구독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호감도 있는 영상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. 아무리 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호감도가 떨어지면 뭐 사람들이 굳이 구독하지 않고 그냥 재미삼아 보고 끝 이렇게 될 수 있는데, 호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강요 없이 그냥 영상만 공개했을 때의 상황입니다.